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버지와 하나의 유지영 사모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이렇게 얼굴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아버지께서 말씀 주실 때까지는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저희 남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써주신 그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그대로 오늘도 읽어드릴 거예요. 잘 들어서 여러분들의 그삶 속에 맞춰서 앞으로 아버지와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러면 지금 아버지께 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목, 7년 대환란.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마음교회 담임 목사 김경곤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7년 대환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내용이 다소 어렵고 묵직한 면이 있으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이 스스로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이해가 되도록 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천국을 푯대로 삼아 그 곳만을 바라보고 아버지와 함께 달려가고 있으신가요? 우리에게는 천국을 향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우리가 살던 본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알고 있듯이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기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아버지와 하나 영상을 통해 보셨듯이 먼저는 나 스스로가 티 없이 맑고 깨끗하여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야 합니다. 또한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어야 하며 사명자들은 사명을 감당해 내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씀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 즉,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키어 죄사함을 받으면 그때 성령의 선물, 인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선물, 인침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마에 표시가 되어집니다. 저와 제 아내의 이마에는 빛나는 글씨로 파이드로파, 라는 이 세상 글씨가 아닌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데 이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즉,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사셔서 반드시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휴거는 또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 인침을 받는다고 하여 그 사람이 반드시 이 휴거, 즉 들림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영상들을 보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많이
듣고 보았을 것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여러분들의 본향이나 주님이 공중의 신부를 데리러 오실 때에 들림을 받는 자들은 천국을 확정짓습니다. 또한 여기에 설명을 더하면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해내고 조건이 되어 들림을 받으면 신부가 되고 성도가 조건이 되어 들림을 받으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이 둘은 천국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입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흰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는 신부를 말하는데 신부는 사명을 감당해내는 자가 조건이 되면 이렇게 흰옷을 입게 됩니다. 이 흰옷을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들림을 받으면 신부와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환란입니다. 이것을 쉽게 7년 대환란이라고도 하지요. 또한 시험의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니엘 12장 11절에서 12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시험은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335일까지 이르러야 하며 요한계시록 13장 1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시험하는 때입니다. 하지만 결국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흰옷입니다. 이 환란 날에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환란 날에 인내와 믿음을 지켜내며 흰옷을 입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후에 환란이 끝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 지금까지는 이제 환난에 대해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눈 말씀이고요. 지금부터는 아버지께서 저희 남편을 통해서 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목, 대한민국을 향한 경고. 나는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나의 말을 알 것이라. 나는 이 나라의 모든 우상을 헐리라. 집회가 끝나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경곤 목사와 지영 사모가 나의 나라에 갔다 오고 나면 이 나라에 나의 진노가 임하리니 나의 자비 안에 있지 아니하는 자는 화가 미치리라. 많은 자가 죽으리니 큰 도시 하나가 상하게 되리라.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나를 크게 두려워하여 경곤 목사와 지영 사모를 통해 전하는 나의 말에 순종으로 나오게 되리라. 우상의 머리는 준비된 나무에 달리게 되리니 너희가 보고 들으리라. 이에 각 섬들이 이 나라를 주목하게 되고 나 여호와가 이 나라와 함께 함을 부러워하리니 많은 자가 이 나라에 그의 살 집을 옮기리라. 이것은 마지막 때를 위한 이 나라에 행할 나의 일 중에 극히 일부이니 너희가 앞으로 모세를 통해 한 나의 일보다 더한 일을 보게 되리라. 내 아들 경곤 목사와 지영 사모를 비방하고 험담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으니 어떤 이는 죽게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지금까지 환난과 또한 아버지가 써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여러분, 또 아버지께서 이렇게 나누고 바로 마무리를 하라고 하셔서 이렇게 그대로 여러분들께 전달만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 개인 개인에 맞춰서 또 접목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다음에 어떤 그 말씀을 또 주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 있으면은 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